사람이 사장님이 지금 하다고 해요. 첫 짬은 엄청 네, 안녕하세요. 윤가지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1티어 코트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여기가 서울의 귀뚜라미 테니스장입니다. 서울에서 원래 3개, 실내 3개, 실외 하나, 4개 코트를 가지고 있는 최고급 코트였는데 실내 코트 8개나 있는 신관을 지어가지고 오늘 거기에 나왔습니다. 풍문으로 들은 소문을 말씀드리면 이 귀뚜라미 테니스장의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님이 지은 코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귀뚜라미 보일러, 무려 귀뚜라미 보일러 회장님이 지었는데 보일러 빵빵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히 자기의 정체성인데 그래가지고 365일 24시간 냉랑방이 빵빵합니다. 제가 가본 코트 중에 이런 코트는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코트고 신관도 역시 냉랑방이 지금 빵빵하고요. 특히 겨울에 제가 겨울에 구강 갔을 때 겨울이니까 기모 후드 같은 거 입었단 말이야. 근데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제가 갔는데 저만 긴팔이고 다 반팔 입었더라고요. 그만큼 냉난방이 빵빵하고 오늘 지금 8월달인데 실외코트에서 낮에 치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빵빵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1티어, 우리나라 1티어 실외코트를 제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뿌! 귀뚜라미 테니스장 신관의 주차장입니다. 테니스장 다니다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정시에 빨리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늦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널널합니다. 복식으로 치면 8, 4, 32, 32명이 다 차를 가져오더라도 주차 공간이 아주 충분히 너무 충분해서 절대 늦을 일이 없습니다. 광활한 주차장 옆에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층별 안내가 있고요. 1층 닥터로빈. 여기 닥터로빈이 저쪽에 식당이랑 맛있는 파스타랑 커피랑 파는 곳이 여기로 이전됐습니다. 1층 닥터로빈 안내데스크 주차장, 2층 테니스 코트 4개 있고요. 귀뚜라미 에너지. 귀뚜라미 사무실이랑 코트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3층 관람선 휴게실, 남녀 탈의실, 4층 또 사무실 있고요. 5층 또 코트 4개, 그리고 귀뚜라미 사무실, 6층 관람석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입구부터 엄청 시원해요. 너무 좋아.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체크 해야지. 화장실 체크. 화장실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요.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코트 시간 플러스 1시간 무료 주차 가능.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켓, 스트링, 수리 교체, 테니스 용품점, 귀뚜라미 스포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밥 먹으러 왔나 봐. 그리고 각 층마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역시 귀뚜라미 회장님 이런 정수기도 잘 놔주시죠. 서울 아닌 데는 안 그러겠지만 이 정수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테니스 코트 주인들이 물장 사려고 정수기를 다 없애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정수기를 각 층마다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물 좀 주. 물. 여기에 귀뚜라미 테니스장이라는 정보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어디 볼까요? 비산 먼지 흡입 바닥 환기 시스템이 여기 코트 가운데랑 이렇게 뒤에 다 있습니다. 여기 공기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원래 쾌적한 환경에서 테니스를 칠 수 있죠. 3층 관람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엄청 시원합니다. 여기서도 여기
여기서도 에어컨이 나오나 봐요. 3층 관람석 뷰. 오, 겁나 좋죠? 이렇게 코트 뒤마다 의자, 테이블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저 건너편에도 다 있고 이렇게 다 있죠. 편하게 앉아서 최고의 코트 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코트 진짜 깔끔하고 쾌적하고 지금 이 위에 지금 코트가 또 4개가 더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여성 락커룸 샤워실도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와, 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깨끗하죠? 락커룸. 락커룸은 비밀번호 사용법이 여기 다 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테니스장들은 이런 거 없고 그냥 바구니? 그냥 누가 혼자 가든 말든 이런 구조인데 여기는 이렇게 락커가 다 있습니다. 거울도 있고 샤워실. 오, 우리 집 샤워실보다 더 좋아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수건도 아직 새 거여서 뽀동뽀동 뽀동뽀동 합니다. 뽀동뽀동. 5층에는 MLKJ 코트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코트 4개. 비뚜라미 코트가 진짜 양옆에 뒤에 천장 높이가 아주 훌륭합니다. 층은 세모 지붕. 여기도 역시 에어컨 빵빵. 에어컨 빵빵 합니다. 여기는 6층 관람석에서 본 5층 코트. 아주 우리나라 1티어 코트입니다. 제가 귀뚜라미 테니스장에서 대낮에 10시부터 12시까지 한여름 8월에 대낮에 테니스를 쳐봤는데 일단 낮에 치기 힘든 게 더 너무 더운 데서 치면은 지치고 진이 빠지고 햇빛까지 있으니까 살도 타고 막 그래서 뭐 기미가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가려지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이런 데서 치니까 정말 테니스 칠 맛이 납니다. 실내 코트의 장점이 공소리가 팍팍 울리면서 뭔가 텐션이 더 업된단 말이야. 내가 더 내 스트로크 더 세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텐션이 더 업돼서 더 잘 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생기는데 정말 너무 훌륭한 코트입니다. 정말 귀뚜라미 회장님이 얼마나 테니스를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풍문으로 들었는데 귀뚜라미 회장님이 이제 구간부터 시작해서 구간에 코트 4개, 실내 코트 3개, 실외 하나 해가지고 지으셨는데 귀뚜라미 보일러가 지은 코트인데 따뜻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여름 난방이 빵빵하잖아. 이게 귀뚜라미의 정체성인데 그래가지고 365일 24시간 코트를 운영 안 할 때도 항상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간이 엄청 넓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난방을 끄면은 손해인 거야. 그걸 다시 원래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은 더 전기세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끄면은 더 손해이기 때문에 매일 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코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라고 해요. 뭐 진짠지 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풍문으로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귀뚜라미 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지어주세요. 계속 더 지어주세요. 귀뚜라미 회장님 이 영상 보신다면 저한테 한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실 신관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바로 그 옆에 신관이랑 구관이랑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제가 구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옆에 있는 건물이 귀뚜라미 테니스장 구관입니다. 이 위에 이 안에 코트 3개가 있고 저쪽이 실내 코트 하나. 실내 코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구간 주차장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여기로 가면 야외 테니스 코트 있고 야외 테니스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가 실외 코트에 이거 네, 아, 그냥 좀 찍 여기 찍기만 해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실내 코트의 클럽하우스.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프라이빗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 실내 코트. 여기도 굉장히 커리어요. 딱 하나 있는 실내 코트입니다. 여기는 임장 코트고요. 말이 구간이지 구간이 아니에요. 구간도 깨끗합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테니스 치면서 보니까 그 청소 아저씨들이 창문 틀까지 다 닦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깨끗해.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테니스장 구간입니다. 짜잔! 여기가 레슨 코트로만 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빅토리아 테니스장이 좋은 게 이렇게 쉬는 데 있잖아요. 쇼파가 있어, 쇼파.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운 쇼파. 천장 엄청 넓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통로가 다 있어가지고 통로에도 다 쇼파가 있어요. 저렇게 이렇게 쇼파가 다 쉴 수 있는 쇼파가 있습니다. 위에도 관람석. 그래서 촬영할 때도 저런 데서 촬영하면은 코트가 아주 잘 보이죠. 여기에는 기뚜라미 테니스장 직원 식당이네요. 여기가 직원 식당인데 우리도 먹을 수 있을까? 아마 어떻게 들어가지? 응?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지? 저 사람들은 안에 직원들만 밥을 귀뚜라미 직원들만 밥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시즌이랑 시간대별로 이게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시간대가 4만 원대에서 제일 비싼 주말 막 그럴 때가 7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은 연대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일반 연대관 아닌 사람들이 잡기가 되게 힘든 구조였는데 지금 신관은 연대관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직접 매일매일 잡아가지고 칠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맛집. 자, 먹어볼게요. 소개를 해야 되니까. 설탕 노, 버터 노, MSG 노, 프라이드. 제 스타일 아닌데요. 무슨 나 설탕 좋아하고 버터 좋아하고 MSG 좋아하는데. 베이커리 메뉴. 샐러드가 요 정도 가격. 피자. 피자가 제일 싸네. 파스타.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플 버섯 크림 리조또. 콜라 중인데 펩시는 맛이 없으니까 사이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진심으로 먹고 싶어서 와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고 코트 소개해야 되니까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다. 청결도나 그런 거는 괜찮다. 근데 지금 좀 걱정인 거는 노 설탕, 노 버터, 노 MSG, 또 뭐냐? 노 프라이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 오케이. 맛있는 거는 다 없어서 과연 그 설탕도 없이 버터도 없이 맛이 있을까? 이건 걱정입니다. 12시 50분에 시켰거든요. 7분 지나서 7분 이렇게 안 나와. 배고파 죽겠는데. 트러플 향 버섯 크림 리조또. 트러플 향이 좋습니다. 맛있겠다. 향이 진짜 좋아요. 먹어볼까요? 나 배고파. 오늘 찾기. 여기 맛집인데. 맛있어. 맛집인데요. 진짜 맛집이야. 이렇게 맛있다?
다이어트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여기 와버렸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나 유튜버인데 보여줘야지. 그럼 먹어야지. 보여주면 사진만 보여줄 수 없, 메뉴판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두드라미 테니스장 오시면 닥터 로빈까지 와서 이렇게 코스로 한번 즐겨보세요. 뭔가 진짜 럭셔리 테니스 치는 느낌이야. 그러면 다음에 또 고급 정보, 테니스 관련 고급 정보 있으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